첼로피아의 짜고 치는 고수도? 첼로피아의 짜고 치는 인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첼로피아가 보면 특별한 그리고 색다른 콘서트를 계획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부부의 농장에서 생생한 콘서트를 열려고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 보셨죠? 들깨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 들깨들이 수확을 마치고 나면 이제 텅 비겠죠? 그 밭에서 구독자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캠핑 찬양 콘서트라고 저희가 붙인 이유는 자유롭게 캠핑도 즐기시고 찬양 콘서트를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뭐 가족 단위 이렇게 친구분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자연 속에서 찬양으로 힐링하시고 첼로피아와 함께 즐겁고 반가운 만남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는 이제 들깨 수확이 끝난 11월 중 토요일로 잡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수확 일정은 저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일정 약한달전 공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토요일 날짜를 미리 좀 비워주세요. 농부와 첼리스트가 직접 수확한 들깨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현장에 와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소하지만 다과를 준비해서 함께 떡을 떼며 음료를 마시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농장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콘서트가 대략 오후 3시 정도에 열려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의 쉬는 시간, 그리고 5시까지 이렇게 콘서트가 쭉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뭐 집에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셔도 괜찮고, 또, 아, 난이 농장이 마음에 든다. 이곳에서 이제 캠핑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편안하게 가지고 오신 텐트, 셀프로 지참을 하신 경우에 이렇게 편하게 농장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또 때가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취사하시고 또 거기서 캠핑, 이제 하룻밤 캠핑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가시게 되더라도 무척 일찍 떠나실 것 같긴 하네요. 네. 공연을 보실 때도 직접 돗자리라든지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접이식 의자 같은 거, 휴대용 의자 챙겨 오시면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용감하게 하는 콘서트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할 수 있어요. 실내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에서 많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랜드 피아노 딱 대여하고 이제 반주자님 모시고 좀더 멋지게 막 장비를 갖추어서 하고 싶으나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관계로 조금은 미약하게 시작을 하여 나중에 좀 창대한 콘서트를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첼로피아 채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곡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는 찬양 콘서트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됨과 동시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글이 하나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캠핑 찬양 콘서트에 참석하실 수 있다, 없다, 혹은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오시겠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첼로피아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 저희 찬양을 들으실 때 혹은 생각이 났을 때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이면 한창 가을밤을 막 누르고 갈 시기죠. 정말 별들도 아름답고 가을 하늘도 아름다운 그 시기에 찬양과 함께, 또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저도 또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동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